기내 반입을 해야 되고 수화물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이 사진 한번 슬쩍 보여드릴까요? 나는 안정적인 짐칸이 됩니다. 둘 다 약간 붓기 빼주는 그런 용이어서 정말 정말 너무나도 꿀템이 많은 게 비행할 때 진짜 괜찮아. 특히 종아리가 엄청 무겁고 파우치가 4개가 있어요. 여기 쿠션, 립, 선크림, 브로우, 아이브로우, 리스테린, 기름종이, 향수, 홍수, 고데기, 섀도우 렌즈, 립밤, 앞머리, 빗, 패드, 머리끈, 지압, 봄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뒤에다가 또 한가득 짐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인스타로 사진을 보셨겠지만 저는 미국을 갑니다. LA를 가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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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이어서 너무 들떠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짐을 써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또 제가 엄청나게 파워 J잖아요? 뭐 약간 게으른 J이긴 하지만 이런 준비에서는 꽤나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메모장에 이렇게 제가 챙겨야 될 물품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미리 짐은 이렇게 챙겨놓은 거고요. 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어떤 것들을 챙겼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짐을 같이 싸보도록 합시다. 먼저 제가 기내에 가지고 타야 될 것부터 챙길게요. 생각보다 기내 반입을 해야 되고 수화물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이 꽤 돼 있어가지고 백팩을 저는 잘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마리몬드에서 예전에 샀던 화이트 백팩인데 또 날씨가 좋은 나라로 여행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밝은 컬러의 무난한 백팩을 골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볍고 수납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제가 되게 애용하는 가방이에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여권. 초록색 저의 여권이고요. 사진 한번 슬쩍 보여드릴까요? 노로로롬. 약간 멀리서 보세요. 그냥 엄청 진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2016년에 만들었는데 이때 좀 나름 메이크업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속눈썹 붙이고 막 엄청 빡세게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서 가가지고 되게 강한 인상으로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엄청 야망있어 보이는 그런 사진의 여권이고요. 여권이랑 함께 비자. 비자는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이스타 비자고요. 여행 비자입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도 기내 반입을 해야 해요. 이번에는 제가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가가지고는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놀겠다 해서 그냥 아이패드만 챙겨갈 거거든요. 간단한 업무 정도만 보자 해가지고 아이패드랑 휴대용 키보드를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그거랑 같이 해서 여기 아이패드 파우치에다 넣어가지고 이 백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할 때 다른 것들은 이미 챙긴 것들은 그냥 일반체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챙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충전기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삼각대 이런 것들 충전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들 그런 애들은 볼드체로 해놔서 나중에 까먹지 않게 체크를 잘할 수 있도록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는데 지갑. 지갑 안에는 제가 한국에서 쓰는 카드 하나 그리고 해외에서 쓰는 카드 하나 이렇게 챙겼고요. 여기에는 달러 현금도 조금 넣어가지고 있어요. 원래 제가 잘 쓰는 지갑은 디올 지갑이긴 한데 그거 뭔가 들고 다니면은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한 요거 요 더블 커츠의 지갑을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내 반입을 해야만 하는 그런 물품들을 챙길 거예요. 일단 제가 이번에 그 판고대기에 있는 다이슨 스트레이트너를 가져갈 거거든요. 코랄 스트레이트너. 이렇게 다이슨을 기내용으로 가지고 탈 때 이 파우치 안에 있는 이런 코드를 같이 껴가지고 보관을 하면 얘가 안에서 뭐가 눌린다든지 전원이 켜지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잘 챙겨가지고 얘를 백팩에 같이 넣어서 들고 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 닥터 탱글을 이 수화물에 붙일 수 없다고 해요. 얘도 백팩에 넣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에요. 닥터 탱글을 들고 가냐? 이 메디큐브 EMS 샷을 들고 가냐? 둘 다 약간 붓기 빼주는 그런 용이어서 비슷비슷하거든요?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일단 보류를 해놓고 인스타에다가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서 하나를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아이로 데려가겠어요. 그리고 요거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요거는 쿠션 담요예요.
얘는 옛날에 저희 친언니가 선물로 줬던 거거든요. 마롱이라고 마카롱 쿠션을 준 것 같아요. 여기 문을 열면은 안에 핑크색 작은 담요가 들어있고요. 얘도 좀 극세사 담요라서 되게 부들부들하고 여기 안에 손을 끼울 수가 있어서 손을 이렇게 넣고서 베고 잘 수 있는 그런 쿠션입니다. 이게 목베개로 쓰기에는 너무 부피가 크긴 한데 저는 여기저기 이렇게 기대서 잘 자거든요. 특히 제가 비행기 창가 쪽을 좋아해서 창가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창가에다가 이렇게 대고서 자면은 저는 엄청 꿀잠 자요. 사실 이거 하나만 들어가도 가방이 가득 차서. 저는 장시간 비행할 때는 무조건 쿠션을 같이 들고 타요. 그리고 밖 먹고 그러면 찝찝하니까 치약 칫솔, 핸드폰이랑 아이패드 충전기는 제가 따로 챙길 거고요. 그리고 돼지코는 면세로 사가지고 그거는 받은 다음에 뜯어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내에서 신을 압박밴드입니다. 제가 분명히 잘 안 붙는 체질이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몸이 잘 붙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특히 종아리가 엄청 무겁고 제가 마지막 비행기 탔을 때 그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아 비행기에는 무조건 압박 스타킹을 가져가야겠다 해가지고 이 발란스핏 압박 밴드를 챙기겠습니다. 또 너무 장시간 착용하면 좋지 않으니까 얘는 비행기 탈 때 착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자. 이거는 버킷햇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또 쌩얼로 가기도 하고 잘 때 좀 많이 웃기게 추하게 자는 편이어서 얘로 이렇게 얼굴 가려놓고 자면 조금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내용 백팩 싸는 거는 끝! 나머지는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캐리어가 이렇게 덮여지는 건데 이쪽에 메쉬망으로 고정하는 부분이 위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더 가벼운 물품들을 놓습니다. 여기에 화장품이나 좀 무거운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의류를 먼저 놓도록 할게요. 의류는 브이로그에서 조금 더 착장을 잘 보여드리도록 하고 빨리 집어넣도록 할게요. 얘는 입고 갈 거. 생각보다 LA의 4월 날씨가 그렇게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꽤나 쌀쌀하다고 하고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고 저는 4월이라 그래서 되게 따뜻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반팔 위주로 다 챙겼다가 제가 안 그래도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어서 싹 다 긴팔과 가디건 위주로 갈아치웠어요. 이제 뭐 거기 가가지고 너무 덥다 하면은 그러면은 뭐 거기 현지에서 사야지 뭐. 그래서 가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돌려 입을 수 있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원래 한 2박 3일 정도면 제가 코디를 미리 짜놔가지고 날짜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넣거든요. 지금은 코디를 짜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가서 돌려 입을 생각이라 여기는 원피스, 여기는 하이, 여기는 상의, 그 위에다가 가디건 이렇게 싸가지고 갈 생각이에요. 잠옷은 울랄라 파자마 요거 딱 하나 챙기겠습니다. 11일인가를 가기 때문에 이 잠옷 하나로 그냥 생활할 수 있어요. 간절기용 가디건 4개 정도랑 후드 집업 하나 이렇게 입고 갈 겁니다. 한국이 그래도 조금은 더 추울 거라서 맨투맨의 후드 집업은 따로 빼놨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다가 남은 공간에 가방 2개 넣을게요. 하나는 조금 더 작은 아이고 흔들린다. 하나는 좀 작은 사이즈, 미니 사이즈의 블랙백, 하나는 화이트의 중간 사이즈 백을 이렇게 챙겼습니다. 아, 지금 되게 고민인 게 그래도 좀 편한 신발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슬리퍼 같은 거. 그래서 일단은 맞는 걸 좀 신을 수 있는 저의 애착 신발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딱 신고 갈 겁니다. 여기 저는 끝! 이 사이에 고데기 살짝 넣어주자. 다이슨 충전기와 거치대도 여기 안에다가 쏙. 그리고 봉인.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좀 무겁지 않은 안정적인 짐 칸이 됩니다. 여기에다가는 일단 아래쪽에 이게 굉장히 단단한 심지 같은 게 있어요. 이 밑에다가는 좀 푹신한 거 그리고 위에다가 깨질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얘가 포개지면 가운데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폭신폭신한 게 뭐가 있냐. 요거는 속옷이에요. 상하이 속옷이 들어있는 포켓이고요. 얘는 양말입니다. 양말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잡화들, 저의 액세서리들, 그리고 요거는 제 렌즈들. 아파크리스틴도 있고요.
오렌지도 있고요. 일본 렌즈도 있고요. 그냥 엄청 다양하게 여러 개를 들고 갑니다. 가서 또 그날따라 땡기는 컬러나 직경이나 그래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날씨와 장소에 따라서 끼고 싶은 게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가고요. 그럼 언니가 준 헤어밴드도 챙기고 요거는 선글라스입니다. 아, 이거 서포트라이트 거다. 짠. 사실 이번에 면세에서 선글라스를 사려고 엄청 찾아봤는데 친구들이 되게 저 아줌마 같다고 해가지고 그냥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괜찮은 것 같아서 얘 데리고 가려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공간이 좀 남기는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깨지기 쉬운 아이들? 화장품들이라서 플랜을 바꿔서 여기 있는 가디건들을 다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가디건들을 사이사이에 넣어주었고요. 여기 비어있는 곳에는 옷과 이런 가방들이 좀 보호를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또 깨지기 쉬운 이 화장품 큰 거를 넣을게요. 얘는 아로마티카 샴푸고요. 이거는 트러블레스 클렌징 폼이거든요. 근데 샴푸랑 클렌징 제품은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본품을 가져가겠다고 다른 친구한테 챙겨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옷들 사이에 봉인을 해놓고 그리고 제가 화장품 파우치가 4개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은가 싶으실 텐데 일단 이 제일 작은 거는 기내용인데 제가 같이 안 챙겼네요. 이 작은 파우치 안에 진짜 알차게 다 들어있어요. 저의 파우치 꿀템 영상 그거 정말 정말 너무나도 꿀템이 많은 영상인데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로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이 안에 없을 거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쿠션, 립, 선크림, 브로우, 아이브로우, 리스테린, 기름종이, 향수, 속눈썹 고데기, 섀도우 렌즈, 립밤, 앞머리, 빗, 패드, 머리끈, 지압, 봉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휴대용 사이즈의 파우치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필요한 애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여행 중에 진짜 휴대하고 다니는 그런 파우치입니다. 기내에 아직 안 챙긴 게 또 있는데 듀이셀 마스크팩이에요. 기내가 진짜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패드로 정리를 해주고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에 이 세트가 좋은 것 같아서 얘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우치도 하나씩 그냥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거는 피카소 파우치고요. 브러쉬랑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파우치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휴대용 파우치보다 좀 더 디테일한 거 그리고 작은 브러쉬들까지도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사이즈의 파우치고요. 얘도 큰 가방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챙겼거든요. 이걸로 기본적인 메이크업은 가능하다. 하지만 또 제가 뷰티 유튜버였지 않겠습니까? 저는 쓰고 싶은 제품들과 색 표현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매일매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또 헤어도 다양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헤어 액세서리며 뭐 이것저것 좀 더 꾸밀 때 더 꾸미고 싶을 때 쓰려고 챙겼어요. 여기 안에는 이제 컬러 마스카라까지 들어가 있고요. 글리터도 좀 종류별로 들어가 있고 혹시 모를 뾰루지를 위해서 마일드랩 면고도 들어가 있고 섀도우 팔레트도 약간 색깔별로 한 3, 4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드리클로는 빼야겠다. 거기 그렇게 덥지는 않을 것 같아. 아, 이건 선스틱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거 하나는 욕실템이에요. 욕실에다가 놓고 기초 충전하는 용도? 그리고 휴대용 면도기, 여행용 바디워시, 컨디셔너, 뭐 바디로션, 이렇게 쿠션 빗까지. 진짜 도라에몽 파우치죠. 없는 건 없어. 립 슬리핑 마스크까지 완벽하게 챙겼어요. 그리고 또 혹시 몰라가지고 이 카메라를 챙겼어요. 이거 필름 카메라인데 제가 필름 사진을 그렇게 즐겨 찍지는 않거든요. 생일 선물로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갔을 때 찍으면 조금 더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챙겨봤습니다. 요거는 멀티탭이고요. 그리고 얘는 휴대용 우산. 이 캡슐을 열면 이렇게 우산이 나오고요. LA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니지만 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 우산까지 챙기기 완. 아, 이거는 충전기 중에 하나고 얘네는 카메라 소품. 이거는 조명 그리고 삼각대, 미니 삼각대. 그리고 이거는 자켓이에요. 근데 지금 짐을 다 싸고 보니까 그래도 가득 찼거든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있어요. 뭔가 더 채워져서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비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켓까지는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까지. 근데 거대한 이 캐리어에 가득 채웠고요. 백팩도 가득 채웠습니다. 나름 엄청 고민을 해가지고 막 챙겨 넣은 것들인데 후회 없는 여행이 되겠죠? 빼먹을 거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3년 만에 해외여행을 가기 때문에 아주 들떠서 이렇게 캐리어를 싸봤는데요. 오랜만에 여행 떠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았겠고 나머지 재밌게 즐기다가 오는 여행은 제가 브이로그로 알차게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행 즐겁게 잘 즐기다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